블루베리 열매 중에 핑크빛 도는 열매가 있다는 거 아세요? 지금 제가 핑크빛 도는 열매 핑크 레모네이드를 수확하고 있어요. 이거를 수확해서 블루베리 생과 타르트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 핑크 블루베리 열매는 달달하고 아주 예쁜데 단점은 끝까지 분옥해 있지 않기 때문에 상큼성은 없어요. 그래도 블루베리 생과 타르트를 만들어 놓으면 아주 예쁘니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매년 여름이 되면 블루베리 생과 타르트 체험을 많이 하는데요. 학교에 제가 가기도 하고 애들이 저희 베리베리 팜에 오기도 하는데 항상 체험을 하고 나면 이렇게 크림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 크림으로 제가 먹을 타르트를 또 만들죠. 이 크림은 크렘 앙글레아즈예요. 슈크림에 들어가는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크렘 앙글레아즈를 바닥에 다 깔고요. 그 위에 그 요거트 버터크림을 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야지 위에 블루베리 생과를 올렸을 때 또로록 떨어지질 않아요. 버터크림을 다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과를 올려줄 거예요. 블루베리 생과를 올려줄 때에는 그 경계선부터 이렇게 동그랗게 먼저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안쪽을 채워야지 모양을 잘 잡을 수가 있어요. 열매 쌓기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고요. 그 다음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미러 글레이즈를 칠 거예요. 글레이즈는 젤라틴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차가운 데 놓으면 열매들이 딱 서로 붙게 돼요. 글레이즈에 제가 금가루를 넣었으니 아마 완성품은 더 반짝반짝하게 될 거예요. 짠! 냉장고에 넣었다 구취 모습인데 흔들다가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이제 활용 점정으로 잎사귀를 꽂아 볼 거예요. 짠! 역시 초록하고 빨강은 진리죠. 마무리로 저희 베리베리팜 브랜드 아이덴티티 케이크 픽 하나 꽂아주고요. 핑크핑크 블루베리 타르트. 그리고 이거는 블루베리 마운틴 타르트. 블루베리를 스타프루시라고 해서 별 모양 한번 내봤는데요. 자연의 선물 그대로의 그 모습이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저희 베리베리팜 블루베리 생과 타르트 만들기 체험에 대한 정보이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